속보입니다. 미국 해양 대기청 GFS는 7호 태풍 안필이 한국 대한해협과 부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토요일 저녁 1003헥토파스칼의 저기압 비구름대가 대만 동쪽 해상과 오키나와 인근 지역에서 형성되어 일본 규슈와 오사카까지 길게 뻗어 있습니다. 대만 동쪽 해상의 1003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은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서 또 다른 저기압을 형성하며 하루 뒤인 18일 일요일 오후에는 또 다른 1003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너리 사이클로제네시스 현상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바이너리 사이클로제네시스란 두 개의 저기압이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함께 발달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두 저기압이 근접해 있을 때 발생을 하고 강력한 저기압 또는 태풍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저기압은 일본 규슈와 주곡구 지역을 관통을 하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기압이 일본 규슈 지역, 특히 산악지대를 통과할 때는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슈 지역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이 특징이고 이로 인해 저기압이 이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일본 규슈를 관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규슈를 관통을 한 저기압은 대한해협에 도달하면서 다시 수증기를 공급을 받아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 7호 태풍 안필이 우리 대한민국 남부 해안에 피해를 가져올 만한 다섯 가지의 안 좋은 불리한 조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불리한 점은 잠재적 강화, potential intensification입니다. 이는 대한해협의 따뜻한 해수면 온도와 풍부한 수증기 공급으로 인해서 태풍이 약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강력해질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한해협으로 온 7호 태풍 안필이 오히려 규슈를 지나서 더욱 강력해지는 거죠. 해수면의 온도 영향을 받는다든지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전제 조건들에 의해서 바람 속도와 이 강수량이 증가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두 번째는 라이트닝 점핑. 이 현상은 태풍이 발생하거나 강화될 때 번개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이는 태풍의 갑작스러운 강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라이트닝 점핑 현상은 7호 태풍 안필이 예상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세 번째는 다이나믹 필드 조정입니다. 이것은 다이나믹 필드 어저스먼트, 그러니까 대기 중에 강한 바람 변화나 기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태풍의 경로와 강도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해양 열 잠재력, Ocean Heat Potential, 해수면 아래에 저장된 열 에너지가 태풍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하며 대한해협 지역은 높은 해양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 더 강력해질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 바람의 마찰 효과, wind friction effect, 대한해협의 해안 지형과 바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바람 마찰로 인해서 태풍의 이동 속도와 강도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마찰 효과로 인해서 7호 태풍 안필이 대한해협에서 강풍과 집중호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 따르면 최근 계속된 예측 그대로 5호 태풍 마리아는 8월 12일 월요일 오전에 일본 센다이에 상륙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호 태풍 손띠는 이 8월 13일 하루 뒤 8월 13일에서 14일 수요일 사이에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해서 일본 도호쿠 인근 해상으로 북상하는 모의를 하고 있고요. 이 8월 15일 목요일부터 16일 금요일 새벽 사이에 도호쿠 해상에서 급 동편향에서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중기예보센터를 보면은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8월 12일 오전에 이 센다이에 상륙하는 모의를 하고 있고요. 8월 15일 목요일에 오후에 일본 이즈제도 인근 해상에서 6호 태풍 손띠으로 발생해서 이 도쿄 인근 해상으로 북상을 하다가 16일 금요일부터 일본 도호쿠 지역을 스쳐 지나가면서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보면은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먼 해상에 95W 열대오란 태풍의 씨앗을 추적 감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JTWC의 마커가 주황색인 중간 단계 정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2, 3일 내에 미국과 유럽의 예측대로 6호 태풍 손띠이 발생할 것으로 매우 강력하게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8월 10일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된 기상특보 현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경보, 히트웨이브 워닝, 폭염주의보, 히트웨이브 어드바이저리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를 보면은 오늘 기준 오후 2시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서울이 32도, 안동 34도, 광주광역시 33도, 대구 34도, 부산광역시 30도, 말 그대로 찜통이 더위인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발효된 폭염주의보와 경보는 우리가 살펴봤을 때열 스트레스 지수인 히트 스트레스 인덱스가 급격히 상승한 결과입니다. 이 지수는 기온과 습도를 결합하여 사람이 느끼는 실제 체감 온도를 표현하며 열 스트레스 지수가 한계 온도인 스레시홀드 템퍼리처를 초과하면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발효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열 도심 효과, 어번 히트 아일랜드 이펙트가 추가적으로 작용해서 체감 온도가 더욱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도심의 건물과 인프라가 햇빛을 흡수하고 저장하여 주변 지역보다 온도를 높이는 현상입니다. 현재의 폭염은 이 대기 정체, 애트모스페릭 스태그네이션 현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강한 고기압이 장기간 한 지역에 머물러 대기 순환이 차단되고 고온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기상 조건에서는 고기압 봉쇄인 블로킹 하이 프레셔로 인해 대기 중 바람이 약해지고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고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람의 인체는 열 응급 상태, 이 하이퍼서미아 크라이시스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열사병이나 열 탈진 같은 증상을 포함하며 응급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극한 기후 현상은 장기적인 기후 변화 적응, Climate Change Adaptation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